하는 의심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얘들아 고마워. 페이크에 올려진 좋아하는 과일로 얘네 타입을 알 수 있는 거 알아? 뭐? 이게 사실이야? 은심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반지와 친구들이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선물했답니다. 링링이들은 어떤 과일을 먼저 맛보고 싶나요? 반지를 닮아서 예쁜 사과! 사과 주세요! 딸기가 제일 좋아. 잘 먹겠습니다. 생일의 주인공인 은심이는 포도!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링링이들도 어떤 과일을 먹고 싶은지 골라보세요. 이제 냠냠이가 결과를 알려줄 거야. 반지가 고른 사과부터! 사과를 선택한 링링이들,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연인이 되어서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는 타입이에요. 다음은 냠냠이가 좋아하는 딸기. 딸기를 선택한 링링이들, 조건에 따지지 않는 순수한 연애를 하는 스타일로 연인 앞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편이에요. 막상 내면에는 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답니다. 미소년들 연락주세요. 포도를 선택한 링링이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스타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도전하는 타입이에요. 사랑 앞에서는 나이, 국격을 따지지 않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를 선택한 링링이들,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낭만적이면서도 매우 꼼꼼한 면이 있는 타입이에요. 특히 현실과 이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연애를 하는 편이랍니다. 이거 정말 재밌다. 오, 이거 왠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했어. 테스트 결과가 맞는 것 같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